하늘문구 안보 건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곡식생식, 이제 하늘 헤스테아를 곡식 유저의 생식인 제품을 먹을 때 나타나는 명인 반응과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곡식 유저의, 그러니까 일상적인 풀이나 어떤 일반적인 생식들, 풀이 많은 색깔이 녹색이고 그 과일 야채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생식들은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 끼를 먹어봐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곡식 유저의 생식을 드시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왜 나는 그 다른 제품은 없는데 왜 이 생식은 이런 반응이 오냐고 해서 질문들 넣는 중에 가장 먼저 넣는 게 위장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위장이 이렇게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체기가 느껴지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것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화식이든 이렇게 미숫가루든 선식이든 아니면 그냥 드셨던 그런 곡식, 그냥 일반적인 풀 위주의 야채 위주의 생식들은요, 기운이 약합니다. 기운의 문제죠. 기운이 별로 약한 음식들은 몸에 기운을 공급을 못 하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위장에 기운을 공급을 못 하는데, 곡식 위주의 생식은요, 하늘 건강 헤스테아의 생식은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예, 매우 강해서 이것이 위장에 들어가면은 위장의 기운을 바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위장의 신경도 더욱더 신경조직이나 신경을 더욱더 예민하게 하고 해독을 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하고 위장에 들게,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자연 치유력, 스스로가 회복하려는 능력을, 위장이 특히 위장에서의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이 벽이 저게 흐르있든지 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다르게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속이 쓰리면 이 안에 어떤 음식이 들었길래 그러냐고 보지만, 그냥 음식은 무난한 음식입니다. 기존에 아시던 곡식이고 속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자극적인 음식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을 도리어 쓰리기도 합니다. 빈속에 먹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매우 쓰리다고 해서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장이 좀 치유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든지 좀 위장 기능이, 위장벽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쓰린 거고, 치유를 하려고 쓰린 거고, 그 다음에 위장 기운이 약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제 소화가, 만성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위장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음식물이 오래 만들어서 소화가 안 되면요, 이게 썩으면서 썩은 어떤 물질들, 이렇게 화학적인 더러운 물질들이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위장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위장이 빨리 이걸 빼내든지 올리 토하든지, 안 좋은 걸 먹으면 원래 토하고요, 안 좋은 걸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항진을 시켜서 설사를 시키는데 그거는 건강할 때고요, 나중 만성이 되면은 토하지도 못하고 설사도 못 시키고 그냥 위장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생식을 먹게 되면은 해결을 하려고요, 그러면 토하려고도 하고, 힘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위장에 토하려고도 하는 노력도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의 연동운동이 좋아지면서 막 움직이니까 이는 이 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빼졌는데 설사도 하게 됐습니다. 예, 힘이 더 가니까 장이 막 안 좋고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장이 힘을 얻어서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도 힘을 얻어서 빨리 속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원래 해결이 안 되면은 소흡수를 시켜서 이렇게 해독을 시키고 해놓지를 않고요, 뭐가 안 좋은 걸 있으면 1차적으로는 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설사를 바로 해빼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를 해서 위아래를 빼내버리는 게 장의 역할입니다. 원래 장은 안 좋은 걸 들어왔을 때 그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한 끼를 식사를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있으면요, 만성적인 위 무력, 위의 소화 불량, 뭐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되고, 근데 대부분은 이상하게 자기 본인이 그런데 이제 아프다는 걸 인정을 잘 안 하시려고 하니까 오는 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생식 한 끼를 먹으면 매우 몸이 편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기운도 좋아지고.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오는지를 한 번 더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반응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